많이 많이 드십시오. 뿜빵이니까 어차피. 원래 남자들이 계산을 해? 도망간 적은 있어요, 남자들이. 메이! 어? 다나카 아니에요? 다나카 데이트! 뭐 괜찮으시면 인터뷰 좀 가능합니까? 아, 네. 아니, 여기서 그렇게 헌팅을 많이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기 아무래도 아이. 범위의 강장이다 보니까. 아니, 두 사람도 헌팅으로 만난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는 따로. 아, 소개로. 얼마나 만났습니까? 100일입니다. 100일. 100일이 됐을까? 100일 이벤트 준비했습니까, 남자친구? 100일 이벤트 준비 중! 100일의 이벤트다요. 어떤 점에서 우리 두 사람이 이렇게 100일을 사귀어올 수 있었는지. 성격, 그리고 이제 저의 타고난 외모. 아, 소데스카. 아, 지금 남자친구가 본인이 여자친구에 비해서 좀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좀 마음에 드는 계기가 뭡니까? 제가 첫눈에 뭐 반해가지고. 소데스카. 네, 많이 들이댔습니다. 제가 고백. 뭐라고 하면서 궁금합니다. 우리 만나는 거다. 카톡으로? 삼겹살 먹으면서 갑자기 이빨에 여기 마늘 향 막 풍기면서 우리 만나는 거다 했을 때 남자의 반응은? 내가 고백하려 했는데 슬거이 됐을 때 사람 눈치 보다가 됐을 때 그럼 그 다음에 바로 당일날 뽀뽀해버려. 이렇게 사람들이가 빠릅니다. 사귄 당일날 뽀뽀하는 횟수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비율이가 좀 높은 편입니까? 사람 동네다 보니까. 슬거이 됐으네. 나나카도 범계 살아야겠네. 아, 나나카 지금은 밖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다들 헌팅하려고 난립니다, 지금은. 여자들 눈빛 보십시오. 인터뷰 가능합니까? 됐으네. 반갑습니다. 아니, 나나카가 지금 안양그 범계 온 이유가 전국적으로 가장 헌팅이 많이 이루어지고 아, 남녀들이가 서로 그런 에너지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에너지. 에너지가 본인이 생각해도 에너지가 좋습니까, 여기가? 주말에 모텔 만석 됐습니다. 다 만석. 다들 에너지가 정말로 넘쳐. 호르몬 분비. 호르몬, 페로몬 떡가 아. 서로가 그런 아, 이 냄새가 페로몬 향수구나. 아. 스코이 됐으네. 우리가 범계. 이것이 바로 범계의 향가 됐을까?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23살. 저 또 맞대나? 구라치지 말고. 웃어치기다나. 거짓말쟁이. 혼돈이 23살을? 혼돈이 23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본인도 우리 성함이가? 배선홍 됐어. 선홍구도 여기서 헌팅을 많이 하십니까? 연락한 사람 있어. 의리가 있는 사람이야. 지금 연락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전에 헌팅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좀 참겠다. 알겠어. 연락하는 사람은 썸 타는 중입니까? 그냥 연락만 썸. 이름은 거론하지 말고 그녀에게 한마디 하십시오. 연락 좀 잘 바라니. 아, 카톡 보내면 한 2시간, 3시간 있다가 연락 옵니까? 연락 그 존나 안 돼요. 그 사람이 연락 오면 바로 답변합니까? 아, 예. 밀당 실패됐으네. 밀당 안 해가지고. 또 됐을까? 직진은? 오직 직진. 꼭 그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됐으네. 잠시만 인터뷰 가능합니까? 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20살입니다. 20살은 안양 그 범계에서는 어떻게 자주 놉니까? 술집에서 자주. 술집에서 자주? 네. 말하는 거 미국 사람입니까? 아, 좀 많이 굴립니다. 많이 굴리는 이유가 여성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아, 그러면은 여자들이가 정말 길거리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가 있다. 가면 어떤 식으로 말을 겁니까? 혹시 폰 넘버? 약간 외국 사람 교포 느낌. 교포 느낌? 아니, 네. 고향이 어딘데요? 안양이. 아니 뭐 헌팅이 많이 뭐 이루어진다 해서 왔는데 뭐 없네 사람들이가. 야 저기 두시방이야. 야 주황색 저 머리 대놓고 붙어. 야 어때 괜찮지 않아? 왁구베리 봐봐. 야 섹시해 좀 더 섹시해. 아, 멀어서 안 보이잖아. 이거 중요한 거 다 들린다고. 안 보는 척 보라고 안 보는 척. 아니 근데 지금 혼자 왔는데 지금 자리가 널널하거든? 저기 우리 자리 같거든? 갈래? 꽂아봐 한번? 어떻게 하면 돼? 가자 일단 가보자. 야 오지마. 자 일단 가보자. 야 이거 같이 와 씨 따라와 씨. 오지마. 제발 오지마. 오지마 제발 오지마. 저리가 딴 데로 가. 제발 가지 가. 저리 돌아가. 돌아가. 저거 맞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보고 계셨어요? 아, 메뉴 보고 있었어요. 메뉴 뭐가 있지? 정말 죄송한데 정말 중요한 메뉴라서. 아, 이거를 좀 봐야 되는 시간이가 필요해서. 같이 마실 수 있을까요? 소데스가 벌써 앉아 놓고서. 저기 자리가 엄연히 있는데 여기 왜 무슨 일로? 너무 좁아가지고. 네. 좋으니까. 아, 그럼 제가 절로 가겠습니다. 아, 그럼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이 자리 우리를 위한 자리 아니에요? 저분은 왜 이렇게 목소리가 큽니까? 저는 원래 목소리가 커요. 하나같이 다들 너무 매력적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거의 됐으니 옆바닥 그 퍼포먼스 됐을까? 야, 너 너무 예쁘다, 나. 그치? 아, 반갑습니다. 뭐 그래도 뭐 술 한 잔씩 뭐. 너무 좋아요. 가게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가게? 여기 완전 MG 감성이랑 살짝
딱 맞는데? 보고 나서 사진 한 5만 장 찍었나 우리? 업데이트가 스팟 스팟이 많습니까? 아, 지금 한번 셀카 한번 찍을까요? 저희 스토리에 올려야 돼가지고. 업데이트 스토리. 자, 하나, 둘, 셋. 나는 안 나오잖아. 어, 미안. 어, 미안. 아, 미안. 네가 들어야겠다. 제가 들면 대가리가 커 보이잖아요. 업데이트가. 아. 야 지금 야 여기 원래 크니까 괜찮아. 야 합석된 게 어디야? 하나, 둘, 셋. 이거 그럼 보내드릴게요. 번호 좀. 에어드롭이라는 좋은 그 시스템이가 있었어. 그게 뭐지? 아이폰끼리는 아, 전화번호를 주지 않아도 아. 서로 정보를 주, 어, 주고받을 수 있는 그 땅이 있었네. 근데 저 알아요. 어떤 데스까? 팬이야. 저또 맞대나 구하기 힘든 문장이네. 저또 맞대는 욕 아니에요? 저또 맞대 잠시만요. 아, 저또 맞대. 약간 욕 같잖아. 어 됐어요. 아, 옆구리가 많이 주워 보이십니다. 이거 헌팅 복장인데. 맞아 맞아. 헌팅 전투복. 어때요? 플라팅. 와 너 진짜 근데 괜찮아. 진짜 뒤집어지게 예뻐. 너 진짜로. 너무 예뻐 진짜. 이거는 과해 얘들아. 저또 맞다. 저 봐주세요. 아, 보고 있습니다. 아, 다 끝났습니까? 소우댄스는 정말로 너무나도 이쁜 이 공간 안에서 아, 헌팅도 매니아들입니까? 남자들이 보통 저희를 좋아하는 네. 편? 사실 오늘 꼬시러 왔어요. 헌팅댄스가 아, 자 그러면 꼬실 때 어떤 식으로 꼬시기 합니까? 아, 전 약간 상의를 좀 드러내는 편? 소우댄스는 약간 이런 거? 아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깨가 태평양! 네 어깨가 존나게 넓다고. 네 여기 승모가 왜 이렇게 올라왔냐? 승모근 주사 맞았다고 하지 말라고 여기서. 아, 근데 안주는 언제 시켜줄 거예요? 원하신다면은 안주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안주가 정말 다양하게 많습니다. 여기가 한우 대창규 전골음 그리고 묵은지 참치말이. 육개김밥 한정삼합이요.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소데스. 저걸로 시켜주세요. 저거는 우리만 보이는 건데. 야 너 벌써 아, 술을 한 잔도 안 마셨는데 왜 이럴까? 아니. 근데 우리 술 먹다가 온 컨셉이잖아. 아 맞대? 아 이분만 취한 게 아닐 텐데 다른 분들도 오늘. 아 시키라. 여기가 또 하이볼가 정말 맛있다고 합니다. 하이볼 요즘 MG 세대들이가 MG? MG. M는 MG. 저분 왜 저럽니까 갑자기? 왜 M에서 저렇게? 정신 차려. 정신 차리십시오. 자 하나씩 골라보시죠. 일단은 약간 모히또? 나 얼그레이 하이볼. 우리 좋아하잖아. 맞지? 맨날 먹는 거. 언니 뭐 먹을 거야? 뭐 시킬까요? 나 유자 하이볼. 그래. 유가게 이름이가 라스트 춘성. 자주 옵니까? 여긴 처음인가? 어, 여긴 아, 처음인데 이제 앞으로 오면 될 듯? 정말 헌팅의 베스트 스팟들을 많이 돌아다니셨겠지만 이 가게만의 차별점은? 직원들 왁구베리가 엄청나다? 직원들의 왁구베리 마스크가? 얘 직원 번호따가 까였어요. 까인 건 아니죠. 왜냐면 끝번호를 아직 얻지 못했어. 나갈 때 이제 알려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아까 막 너네는 와, 탈락! 근데. 탈락! 네 왁구는? 언니 우리끼리끼리야. 네 얼굴을 봐봐. 끼리끼리끼리라고. 나도 알아. 난 지원조차 안 했어. 그래서 네, 서로 싸우지 말고 하하하 시키셨습니까? 아직 끝? 아, 스미마세 주문을 하겠습니다. 야, 왔다. 얼굴에 이하나. 모히또 하이볼 유자 하이볼 유자 하이볼이 유니 하이볼 주세요. 네. 그렇게 네 개 준비해드릴게요. 서비스. 아 그리고 안주는 아까 드는 대로 정해진 대로. 네 알겠습니다. 정해진 대로. 아 정해진 대로 준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바로. 그걸로 아주 부탁드립니다. 하이 서비스. 맛있게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이분들이가 잘생긴 남자일 때 완전히 바뀌네. 근데 이게 평소에 저희가 공연에서 나오는 거라서 그지끼를 안 부려도 매력 발사가. 둘이 자매입니다. 약간 닮았다는 이야기 많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요. 내가 더 싫어. 야, 썸니 나도 그렇게 좋진 않아. 뒤에서 저렇게 바에서. 어머 웬일이야. 아, 한번 봐주시. 어머. 안녕하세요. 파이팅. 섹시해. 너 구리빛이야. 네 여자친구 있어요? 대단들 합니다. 아까 우리가 사적인 대화를 했을 때는 아직 여자친구 없는지 3년이 됐다고 했는데 정말 대단한 능력자들입니다. 3년? 여자친구도 없던 사람을 여자친구를 있게 만들고 정말 대단한 능력자들이십니다. 우리가 까인 거야. 그새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 왜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겠어? 근데 여기 직원들 좀 더 많잖아. 아직 그러니까 남아있어 분명히. 헌팅의 매력을 좀 알려주십시오. 아직 그 헌팅의 매력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 헌팅의 제일 장점이 뭡니까?
남자? 헌팅의 장점은 남자다. 근데 성공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장점을 알지? 난 진짜 궁금해. 언니 티야? 근데... 언니 티냐고 좀 조용히 있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헌팅이라고 맞아.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가 늘 도전을 하고. 꺾이지 않는 헌팅은? 아, 쏘리스. 세 분은 정말로 꺾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꺾이기에는 다들 너무 풍채가 좋으십니다. 쏘리스. 아, 감사합니다. 어머! 아, 저 조금만 더. 잘생긴 얼굴을 가리면 안 되지. 자, 왜 자. 여기 먼저 줘요? 혹시 이상형 테스트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저희 세 명 중에 한 명이랑 한 명을 만나야 된다면? 지금 섬에 지금 이 네 명만 남았습니다. 한 명을 꼭 선택해야 된다 하면은 너무 힘드시겠지만 아소데스 섬에 계속 남아 있어야 됩니다. 어 잠깐만. 아 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뭐야? 아니 이게 언니. 어? 괜찮아. 아니 괜찮아가 아니라 아니 세 명이나 있는데 아니 봐봐. 아 여기 남자들 많아. 스텝도 있고. 아직. 얼마나 별로면 우리를 까냐? 남았어. 왔다 또. 아 다른 분이었습니다. 다른 분이었습니다. 다른 분이었습니다. 아까 그분 어디 숨어 계신 거야? 어 이제 안 오신대 우리 테이블에. 숨으셨어.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여기는 전통주를 베이스로 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봐봐 또 기깔나게 또 이쁘게 나온다. 들어가는 술의 도수는 40도, 27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이볼이라서 조금 도수가 많이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아 소데스가. 아 자 그러면 제가 도수가 제일 낮은 걸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을 잃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정신을 잃어야 돼. 바꿔드실래요? 아닙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잖아요. 여기서 무사히 나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아리가또 고생했어. 다른 직원이 오면 안 되나? 야야 그래도 상냥하게. 직원 끌어오르시고 네. 저희 버섯을 잘라드려서 한번 잘라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게 잘라온다. 많이 드십시오. 소데스 자 그렇기 전까지 우리 한잔 합시다. 아 좋아. 혹시 뭐 헌팅 포차 이런 곳에서 주로 하는 건배사가 있습니까? 아, 남자 언니. 아니 왜? 우리가 그래서 까이는 거잖아. 아, 왜? 아니 우리끼리 건배하는 건데. 성공과 행복을 위하여. 앞 글자만 따서 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성공과 행복을. 아. 지금 알았네. 뭐 또 들어옵니다. 뭐 다른 직원. 다른 직원. 김치 참치말이랑 육회김밥은 와사비는 기호에 맞게 올려주세요. 많이 많이 드십시오. 뿜빵이니까 어차피. 인당 두 개씩. 아 그러면 얻어먹을라 했습니까? 본인들이 왔지 않습니까? 제가 간 게 아니고. 원래 남자들이 계산을 해? 다 엠빵 하자고 하던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즐거우면 남자들이 알아서 계산하고. 엠빵 아니면은 먼저 집에 가거나. 도망간 적은 있어요, 남자들이. 도망이 아니야. 우리한테 얘기하고 왔어.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갔잖아. 그치? 그거는. 집에 뭔 일 있다고 해서 갔잖아. 너네 진짜 왜 그러냐? 니네 얼굴 보고 바로 도망갔는데 왜 그래? 니네라고 하지 말고 우리 얼굴이라고 하라니까? 너무 아픈데? 야, 좀 천천히 먹어라! 마늘 잘 안 좋아지네. 근데 키스할 일 없어? 아, 먹어. 혹시 모르세요? 저 이거 마늘 먹을까요? 먹지 말까요? 많이 드십시오. 입에 가득 담아주십시오.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니까. 아닌데? 절대로. 제가 먼저 먹겠습니다. 어 먹었으니까 나도 먹으면 똑같아지는 거야. 맞죠? 이 닦고 오겠습니다. 달라지기 서로가 상태가. 네, 맛있게 먹읍시다. 많이 드십시오. 네. 그럼 합석해서 어떤 만약에 어떤 게임을 합니까? 네. 산 넘어 산! 산 넘어 산! 어떻게 하는 건 게임입니까? 아, 어떻게 해볼까요? 어, 해봅시다. 이렇게? 산 넘어 산!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알아버렸습니다. 이건 하면 안 되는 게임입니다. 알고만 있겠습니다. 왜요? 외기는? 제가 알기로는 그 게임도 재밌다던데. 국민성우. 19세로 가는 건가요? 어? 그래도 이게 다 같이 봐야 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19세를 듣지 않으면 좀. 자, 이게 벌주입니다. 진 사람, 걸린 사람, 못하는 사람 맛있는 거고. 자, 국민성우 제시합니다. 비읍 유. 병원. 병원. 바위. 베이. 베이. 어, 뭐해, 여기서? 어, 오빠 왔다, 어린 거 왔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아, 누굽니까? 예, 아시아요. 아, 써. 저번에 만났고. 아, 저희 선수인데. 아, 오, 진짜요? 아, 저번에. 어떻게, 너는 왜 왔냐? 여기 안에 형이 가게여가지고, 잠깐 뭐 촬영한다고 해서 놀러 왔어요. 소데스크, 아, 여기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아, 여기 사장님이, 아, 형님이에요. 수금하러 온 겁니까? 에이,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됐어? 여기 또 사업하는 형들이랑 아, 자리 하다가, 아, 잠깐 여기 뭐 촬영한다고 해가지고. 에, 튼 살 없어요? 야, 돼지가 포효한다. 네.
너 여기 나베에 들어가고 싶어? 어, 미안해요. 너 오늘 왜 그래? 취했어? 나베, 네 뱉은 살. 아~ 어, 키스한다. 잠깐 설렌 것 같은데? 얼굴 잠깐 이렇게 했더니. 토할 것 같아. 술 많이 마셔서 그래. 술 많이 마셨다. 우리 또 술 한잔 시키십시오. 전통주를 베이스로 한 하이볼이가 유명합니다. 범수 형 나왔어요? 어. 늘 먹던 거 있잖아요. 네! 아, 형님이니까, 형님. 어, 저 의형제, 의형제인가 보다. 배에 튼살 없어요? 언니. 야, 그만해. 아, 저 형 좀 심해, 튼살. 어렸을 때 살쪄가지고. 그럴 수 있어. 이어폰. 아, 감사합니다, 형님. 뭐야, 뭐야. 아, 형님 시계 바꿨어요? 바꿨어. 아, 진짜로? 우와, 왜? 어머. 대기가 풀려간다. 힘들 마신 것 같은데 저거는? 아 얘 왜 그래 오늘? 아 근데 오빠 취해가지고. 술을 많이 마셨어요. 오늘 같이 해서 열심히 하는 건데 왜? 소우댄스 소우댄스 사우디들 마시고. 아 오랜만이네. 저번에 우리 가게 놀러 왔잖아. 예. 네 오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잠깐만 너 색을 너무 시원하. 어 오빠 여기다. 아 안돼. 괜찮아요? 안돼 오늘 참자 오늘 참자.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킵. 아, 너 이거 먹게? 한타임 쉬어. 나도 비싼 거 좀 먹자. 어 먹어. 한잔 할까요? 어 한잔 합시다. 잠깐만 근데 내 거 잘. 오빠. 아 오빠 이거. 너 왜 실수하냐 오늘? 너 이름 뭐야? 감사합니다. 너 봄송아 돈나. 음식점에 계신 느낌이 약간 맥정원 느낌씩이 납니다. 건배사 부탁드립니다, 건배사. 아 오늘 아는 형님 가게에서 좋은 자리 하니까 좋은 사람들과. 오빠 짧게. 너 충치가 왜 이렇게 심하냐? 좋은 자리, 좋은 사람들, 빠이. 노잼 노잼. 야 조금만 마셔. 언니 그만 마셔. 향을 느끼면서. 쑥 거의 됐으네. 어. 와. 그... 섹시해. 왜? 아 왜? 와 못 마실 것 같은데. 네. 와 원샷했어. 원샷도. 멋있어. 역시 멋있어. 화끈해. 나 안주. 어 안주 빨리 오빠. 뭐 해줄래? 오빠 여기요. 오빠 여기요. 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야 형. 와 와사비 빼. 오빠 어떡해? 네. 오빠 너 미쳤어? 와사비 먹었으니까 오빠 같이 어 같이 어 맛있는 거 아 이거 그 다음 네. 들어갈 게 이거였네. 우리 여동생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 보니까 아 티 됐을까 티? 문지 하나 들어가가지고 아 써 됐을까? 금방 취하네 요즘은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맞아. 얼마 없습니다 몇 살이지? 제가 99년생 99년 94년생 됐어. 서른 살. 30살. 아직 현장이지. 어, 오빠 많이 드세요. 오빠 맞습니까? 아, 우리가 이제 02로 가면 돼. 오빠 맞습니까 아, 어머니? 오빠. 어머니요? 아니. 어머니 애들은 재고 나온 겁니까? 낚아요 많이 먹어라. 아 여기 시그니처 하나 더 부탁드립니다. 아 여기 빼갈게요. 그건 만드는 거다 이 바보야. 뭐라고? 시그니처 하이볼은 만드는 거라고. 저는 그 술 따면서 노래 한번 그거 해주십시오. 디토. 맞아. 맑다 맑아 진짜 어. 청아해 진짜 맛있다 확실히 진짜 취향 그리고 어 소리 너무 도수가 높습니다 어 도수가 높은 편이에요 가슴을 베인 것처럼 와 노래도 잘해 가슴을 베인 것처럼 한번 해주십시오 가슴이 베인 것처럼 눈물이 베인 와 섹시해 미쳤다 진짜 또 애플아가지고 또 진짜? 눈물이 많아요. 아우 노잼이었다. 아 여기 집은 있습니까? 아 집은 없어요. 예, 저쪽에. 선호권은 또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저는 뭐 제가 직접 헌팅. 왜요? 어. 왜 인기가 많아요? 나름의 또 매력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니 제가 봤을 때 저번에 여자들이 막 싸우던데 선호권을 두고. 제가 워낙 또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알아서 좀 이렇게 접근이. 좀 오는 편인데 자 우리 그래도 술자리니까 게임을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병호 게임은? 너무 좋아요 벌주를 좀 타야 될 것 같습니다 자무이슬을 해가지고 벌주를? 선우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이걸로 할게요 비율을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 벌주 만들 때? 취한다는 느낌으로 오 쓱 거의 됐으네 오빠 근데 이거 먹고 취하면 책임져요 오빠 데려다 줄게 어. 자 가봅니다 여기서 옆구리 보이는 사람 저거 아, 저 옆구리. 아, 저 왜 저 옆구리. 내 옆구리 보인 줄 알고. 나도 옆구리 튀어나온 사람으로 한 줄 알고. 염색한 사람 접어. 나 빼고 다 접어. 어, 비오. 와, 재미없어. 아, 너무합니다 이거. 한 달 안에 키스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 접어. 사람? 나 일단 해봤어. 어, 나는
여기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 접어. 또 됐네. 접어. 몇 개 접힌 상태입니까 지금? 아 나는 좀 취했다 접어. 취했어. 아 또 됐어. 나 안 취했네. 취했어 취했어. 흑기사 있어. 어 와. 흑기사해. 근데 소원. 오케이 왜? 왜? 멋진 오케이. 소원 부탁드립니다. 흑기사 하겠습니다. 소원. 어 소원. 먼저 가.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셋보다는 둘이 헌팅이 빨리 돼서 너가 싫어서 나는 갈 거야. 술 두 병 들고 갈게요. 엠빵이야 돼. 와 오빠 진짜 소원 기가 막힌다. 소원 한 명 제거했으니까 두 명 남았습니다. 형님. 두 명만 제거하면 됩니다. 절대로 안 가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좀 아이디어를 해봅시다. 넷이서 노는 게 아니었어? 소대수 하나씩 제거해 나갈 겁니다. 집에 데려다 드릴게요. 예예 예, 집이 일본입니다. 어떻게 데려다 줍니까? 아, 비쌉니다 지금. 아니에요 집을 팔아서 배 띄우면 돼. 계속 저기 계시는 겁니까? 아 들어와 미지아. 진짜 나가 계시면. 근데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할 거예요? 소대수 목소리가 걸걸해서 힘들 것 같아. 많이 힘들지? 그거 알지 내가 그거. 아니면 저희 2차 갈래요? 어, 너무 좋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저희가 잠깐. 2차를 가면은 아니, 이 사람은 빼고 가자! 미지야 고맙다. 내지도 아니 아니야. 아니, 오빠도 같이 가요.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친구 한 명 불러가지고 3대3으로. 아 3대3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잘생긴 친구 한 명 불러가지고 3대3 맞춰가지고 깔끔하리로 마지막 2차 마무리 어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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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운하게? 자 그러면 어디가 좋을지 다나카가 먼저 가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아니 아닙니다. 같이 가요. 위험해 위험해 편도 위험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아 아니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좀 지켜주겠습니다. 제가 좀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여기 근처로 해서 좋은 데로 해서 핸드폰 놓고 가야 되는데. 야 근데 이거 뿜빠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야? 나는 별로 먹은 게 없어가지고 나 먼저 들어갈게. 아니 오빠 야 이거 팔아서 야 이거 얼마야? 보태자 몰라 이거 비싼 거야? 왜냐면 이거 팔자 밥이 나와. 공깃밥 공깃밥 볶음밥 좀 해주세요. 볶음밥 다른 데 가서 또 헌팅을 하자고. 그래 짬베리 하자. 야 희망을 놓지 마. 맨날 까이니까 내 성이 생기는구나 아주 그냥. 언니 티야? 언니 티발 씨냐고. 티야? 그만해.